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컨트롤박스가 나갑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이제 제가 출장 갔다 와서 오랜만에 나오는 컨트롤박스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제가 요거 이제 생각으로 이게 제가 농장주분한테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돼 이걸 받아가지고 농장주분한테 이제 영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예, 그걸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거 만든 건데 한꺼번에 좀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보면은 보면은 여기 한 보통 만들 때 이번에 만드는 게 거의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저번에도 뭐 50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거의 뭐 하여튼 빨리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따로따로 만들긴 힘들고 해서 이제 그진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디월트 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것도 전부 다 디월트 거 이래 만들어 놨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국산은 디월트가 제일 많아 국산이 아니고 국내에서는 디월트 배터리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문 들어왔는 건데 주문 들어왔다 보니까 그냥 하는 길에 한번 예.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동영상도 찍을 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요거 옆에 요도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쓰던 게 이제 좀 뭐 좀 제품이랑 중소기업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회사 중에서는 제일 비싸라기보다는 좀 고가죠. 좀 프리미엄 회사 박스코 겁니다. 박스코. 이게 이제 플라스틱함이 이게 박스코끼 좀 가격이 좀 제일 좋습니다.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있는데 보급형 중에서는 가장 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 이제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예비 부속이 이제 4A, 8A, 4A는 기본은 여기 4A 들어가 있거든요. 4A는 비닐개팩이나 이런 거 할 때 쓰고 8A는 이제 뭐 다기압이나 이런 거 쓰실 때 그 휴즈가 4A가 끊어져 버리면 보통 이제 청구나 이런 거 보면 다기압 보면 이제 4A 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휴즈를 바꿀 때 요거 쓰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즈는 요렇게 있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받으시면은 요거 제일 처음에 이제 디월트 배터리로 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아, 참고로 여기 클립도 있어요. 클립도 있다 보니까 여기 걸고 다니면 돼요. 허리나 요런 데 벨트나 이런 데 걸기도 딱 좋아요. 딱 걸고 다니고 그냥 바로 하면 되니까. 요 배터리는 중국 형님들 거. 예, 이거 저기 배터리 정품은 아니고 중국 형님 거죠. 저도 이제 중국 형님들 거 몇 개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쓰려고 요렇게 했는데, 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움직이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정상이라는 거죠.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해서 옆에,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총호 거, 아, 총호 게 아니고 우선 거죠. 우선 거를 해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역회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쓰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뚜껑 열어놓고 씁니다. 뚜껑 열어놓고 쓰거나 뭐 필요하면 이제 뚜껑 닫긴 하는데 뭐 선이 좀 찝혀도 뭐 상관은 없어요. 쓰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열어놓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작업 벨트를 쓰다 보니까 작업 벨트에 걸어놓고 쓰거든요. 허리에. 그래서 허리에 걸어놓고 이제 뭐 쓰든지 아니면 요거를 이제 파이프나 이런 데 딱 걸어놓고 요거 이제 제끼고 이러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제 거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현지가 이거 현장에 가서 뭐 개폐기 교체거나 할 때 보면은 요 배터리 팩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해서 이제 상당히 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정회전, 역회전 아주 간단하게. 요거를 이제 뭐 쓰시는 거는 이제 비닐하우스 업자분들도 주문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농장에서도 이제 정전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뭐 이제 구축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농장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개폐기 컨트롤 박스가 안 움직일 때 이 컨트롤 박스 문제인지 개폐기 문제인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배터리 팩 꼽아서 모터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돌려버리면 이제 휴즈가 끊어지거나 동작이 안 되면 이제 모터 문제고 거기서 동작이 되면 컨트롤 박스나 이제 전선 문제로 단적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고장 진단을 빨리 하거나 또는 이제 비상시 사용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가면 이제 모터 고칠 때, 저 같은 경우는 모터 고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모터 고칠 때도 뭐 선 떼가지고 돌리고 뭐 그러려 귀찮으니까 고장난 모터 갖고 와서 이제 테스트하고 이럴 때도 이 배터리 팩을 상당히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 거는 이제 디월트 배터리용입니다. 디월트 배터리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쉬 배터리 그리고 이제 마끼다 그리고 저기 미러키까지 해서 네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거 아이언삭이나 이런 거는 이제 팩 자체 플라스틱 팩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그 단점이 있고 보통 이제 네 가지 회사를 기본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렇게 한번 리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스피어니까 보통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보관할 때는 요게 줄이 한 2m 정도 되거든요. 좀 길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작업 끝나면은 요렇게 말아서 이제 보통 안에 놔둡니다. 그냥 대충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대충 놔두고 요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죠. 뭐 클립이 있으니까 파이프에 걸어놔도 되고 다 좋은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저전압 방지 회로가 없습니다. 저전압 방지 회로가 뭐냐면은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거는 이제 저전압이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셀 안에 이제 셀이 있는데 셀이 한 개 이제 4.2V 정도 되는 요 셀이 한 개씩 있습니다. 보통 이제 4V 정도 되죠. 이게 저전압이 돼가지고 이제 볼트 수가 일정치 이상 떨어져 버리면 셀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떨어지게 하는 그 보호 회로가 있는데 요거는 그 회로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1 상태에서는 걸어놓아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계속 걸어놔 버리면 이 표시등이 이제 배터리를 야금야금 갈가먹겠죠. 갈가먹으면서 이 특정 볼트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시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은 배터리는 분리해 주시는 게 낫고 가능하면은 배터리를 분리 안 시키시더라면 요걸 항상 중립 위치에 요렇게 놔두셔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배터리 수명이 심각하게 떨어져 버릴 수 있다. 특정 이제 볼트 수로 떨어져 버리면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용 시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두 개가 나갑니다. 주문하신 분이 두 개를 주문하셔가지고 두 개가 주문되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이게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24개 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거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오전에 입금이나 뭐 이런 게 다 완료되면 이제 오후에 바로 그 발송이 되고 이제 오후에 되면은 다음날에 요거는 이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리고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간단하게 디월트용 이제 이거 정력 제어 회로 빈하우스 업자분들도 쓰고 아니면은 뭐 산업 현장에서 씁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뭐 12V, 24V 동영상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 전화가 와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도 24V 모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테스트하거나 할 때 요런 팩 가지고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뭐 PLC나 이런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뭐 급하면 강제 구동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모터의 고장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뿐만 아니고 이제 비닐하우스 농장주분이나 그런 그 설비 업자분들 그런 분들 외에도 이제 산업 현장에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요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월트 배터리 요거 한번 해서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